제30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영광의 대상 화면으로 발표합니다. 과연 그 옥경이의 주인공답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대한민국 연예 대상의 주인공 태진아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제30회 대한민국 연예대상 예술상 태진아. 축하합니다, 태진아 씨. 이제 대상의 트로피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. 네. 이 기쁨과 그리고 기 영광 뒤에는 또 함께한 우리 부인 옥경이 그분의 그 마음도 함께 담겨 있겠지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올해로 제가 노래한 지가 53년째 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에 참 많은 상을 타봤습니다만 오늘 한국 연예예술 시상식에서의 이 대상은 그 어떤 상보다 저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탈 수 있는 상이었습니다. 저희 집사람이 지금 좀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이 상을 같이 집사람하고 오늘 저녁에 가서 침대에서 껴안고 같이 자겠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상을 탄 횟수가 이거가 바로 224번째 타고 있습니다. 그걸 다 세국에 줬어요?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224번째 상이긴 하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30회 연예예술상 30년의 연역의 매듭을 또 지었어요. 그리고 또 부인 그 옥경이 그 여사께서 지금 이 여러모로 좋지 않은 병 중에 계시니까 이 옥경이에 대한 그 평가가 담긴 이상이 더 감격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특히 또 우리 연예협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부터 제가 같이 연예협회하고 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랬었죠. 예, 아, 그때 우리 연예협회에 뭐 축구단도 있었었고 많이 있었었어요.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늘 기대하고요.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는 만큼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늘 응원과 불러주시고 또 늘 이렇게 애정있게 돌보시는 부인 옥경이 씨에 대한 건강도 저희 좀 나아지기를 고맙습니다. 네. 네, 대한민국 가요계의 한 시대를 장식하고 있는 태진아 씨의 대상 수상 소식 전해드리면서 우리 모두 함께
옥경이를 합창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. 네, 좋습니다. 여러분 함께 우리 옥경이를 부르면서 제30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을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마주 앉은 당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얼굴인데 고향을 물어보고 이 잃어버린 이야기인가 대답하지 않네요 바람의 눈길이 젖어 있구나 대답 없이 고